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관련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의원총회를 엽니다. 한편 전 정부 국가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여야의 공방은 거세지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 단식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17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일단 단식 강행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단식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날짜가 계속 흐름을수록 뭐 그 단식의 뭐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서 그 생명에 대한 그런 상해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각별히 이제 의사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런 건강 상태를 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식을 하는 자신은 자기 건강 상태에 대해서 뭐 과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시점에는 의사 능력이 없어가지고 판단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지켜보는 민주당에서 각별히 이제 그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병원에 그 이송되는 그런 절차까지 잘 마무리하시기를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료진도 입원 권고를 한 지 사흘이 지났는데 당 내에서도 이제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뜻을 같이 하든 하지 않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진짜 이재명 당 대표 개인의 어떤 건강 상황이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이루고자 했던 단식의 목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당 내에서 어떤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거, 그다음에 당이 똘똘 뭉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원래 단식의 목표는 아니었지만 또 부가적으로 지금 당에서 이룬 어찌 보면 소기의 성과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표께서 그만 단식을 멈추시고 이제는 10월에 있을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셔서 또 민주당을 이끌어서 또 감사에 를 잘 이끌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오늘 오후에 민주당이 비상의원총회를 엽니다. 여기서 어떤 의견이 나오게 될지 또 앞으로의 단식 어떻게 끝나게 될지 전망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과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의 뜻이 많이 달라서 이걸 어떻게 참 본인의 의지를 어떻게 꺾을지 이게 참 곤혹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의총에서는 아마 단식에 대해서 이제 그만 해달라, 이제 단식을 멈춰달라라는 어떤 그 전체 뜻을 모으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뭐 지금까지 계속 그 지도부뿐만 아니라 어떤 시민사회 대표,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지금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저는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부분 잘 생각하시어서 빠른 시일 내 당장이라도 저는 이제 그만 단식을 그만두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오는 19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뭐 19일도 저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 전이라도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빨리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이송해야 될 것 같고요. 단식이라는 게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서 뭐 동서고금을 통해 많이 이렇게 활용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치적인 방편으로 단식을 활용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뭐 개인의 어떤 죽음, 생명 이런 걸 가지고 그 정치의 방편으로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문명국가, 민주주의 국가의 그런 이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코 이제 건강을 지나치게 해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는 바라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관련자 모두가 깊이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그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북송금 그리고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체포영장 청구가 임박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한 18일쯤에 청구가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마 그 국회 보고되고 나서 24시간, 72시간 내에는 이제 표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1차 체포동의안, 그 전에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 내용을 보시면 가결이 139표, 부결이 138표였습니다. 반란표가 이제 기권 무효까지 합쳐가지고
뭐 최소 31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결표 중에도 민주당 표가 최소 11표는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139표가 과반이 되기 위해서는 12표가 있으면 151표거든요. 12표가 추가가 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됩니다. 이 12표가 과연 그 굉장히 많은 표냐 아니면 적은 표냐, 각자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서로가 그 표의 차이를 어느 정도 해석하느냐, 관점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이제 1년의 경과들, 그리고 지금 그 총선을 앞둔 시점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정무적인 관계를 살펴보자 그러면, 이 12표가 추가될 가능성은 결코 제가 볼 때는 적지 않다. 오히려 뭐 가결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민주당이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친명계 의원들은 부결을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당내에서 그 부결론이 확산하는 기류나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읽히고 있습니까? 이게 참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원래 대표가 이제 대표 연설에서 이미 천명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이걸 거슬러서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친명 입장에서도 지금의 어찌 보면 대표가 이미 얘기해놓은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어떤 명분으로, 예를 들어서 단식이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식의 목표가 어떤 구속영장 이런 체포동의안 부결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시켜가지고 저는 예를 들어서 더 이거에 대한 뭐 동정론을 어떤 정당성을 쌓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친명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에게 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어찌 보면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적절성, 그다음에 과도함,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띄움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도 어떤 부당한 영장 청구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시켜서 당내에서 설득을 하게 된다면 친명계로서는 부결을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만약 그러한 설득 작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당내에서도 어떤 기류가 어떻게 될지는 좀 조금 바뀐 건 사실입니다. 단식 이후에 바뀐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확답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많이 헷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그 중간에 있는 중간 지대에 있는 관망하시는 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실까? 네. 결론,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민주당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당론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자율투표에 맡길 것인데 어떤 의원 개개인에 대한 설득 작업. 친명이든 비명이든 아니면 각자 생각을 하든 저는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때문에 이 대표가 다시금 나서서 입장을 정리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미 대표 연설을 통해서 국회에서 국민을 향해서 저는 이미 천명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 뜻을 뭐 다시 얘기하지 않는다 해서 그 뜻을 거뒀다라고 저는 보진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대표의 뜻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주변에서 이재명 대표를 옹의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이러한 단식 상황과 검찰의 무도한 수사, 그다음에 뭐 조사를 받고 온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증거가 정말 없다, 직접 증거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 작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어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그걸 엎을 만한 정당성을 얻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않는 이상 그런 뭐 정당성이 무엇이냐, 뭐 무도한 검찰의 수사냐, 정치 탄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판단하는 시점도 많이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불리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억울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허위로 그렇게 진술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검찰의 조사가 있었다면 그거는 사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사해 그렇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지 않냐. 오히려 사인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법원에 그 구속영장 단계에서 현출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적어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또 말하는 게 정당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구속되는 게 아닙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는 거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그 다음 절차로 간다는 겁니다. 네.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이 판사 앞에서 법원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사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요 국가 통계 뭐 집값이나 고용이나 가계소득 등이 조작됐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가장 객관적인 개입 사례만 94회 이상 조작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저는 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통계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금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로 그 수사 요청을 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명백한 형법상의 내란죄입니다. 왜 내란죄냐? 그 형법 제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자는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합니다. 내란죄가. 그러면 국헌 문란이라는 게 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대법원은 96도 3376 판결로서 내란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국헌 문란은 91조 제2호의 그 국가 기능의 일부 또는 정부의 상실인데 그런데 완전한 폐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국헌 문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청의 기능, 국가 통계라는 핵심적인 기능, 그리고 그 당시 부동산 폭등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동산 통계 기능을 한동안 그 제대로 상당 기간 상실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헌 문란에 해당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폭동이라는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동이라는 것도 최강의 폭행과 협박 또는 협박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제 5.18 관련해서 96도 3376 판결은 이 협박을 비상 계엄 전국 확대 이거를 협박 행위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협박이라는 거는 그 생명 신체 뭐 모든 종류의 해악을 고지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통계 조작 과정에서 부동산원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협박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직과 예산을 날린다는 건 누굴 자른다는 거, 직장에서 쫓아내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협박이 아니고 해악의 고지는 아닐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하고 있는 저는 그런 사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란에 준하는 내란에 준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가 검찰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통계청이 고개 숙여 사과까지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변호사님, 저 되게 합리적으로 평소에 생각했는데 내란이라는 게 가당키나 할까 모르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일으켰던 총칼로 일으켰던 내란과 이 통계 저는 조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기 때문에 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제 뭐 전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 계신 분들 얘기하듯이 조작 감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오히려 그 본인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통계를 잘 모른다 해서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 KB에서 나오는 뭐 아파트 부동산 실시간 것과 부동산 원에서 발표하는 것이 왜 다르냐? 오늘 찾아봐도 달라요. 오늘 찾아봐도 똑같은 부동산을 찾아보면 부동산 원에서 발표하는 것과 KB 실시간 시세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부에서도 지금 부동산 지금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통계 조작하고 있는 건가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뭐 메시지가 있다고 해요. 지금 어제 발표된 거 보면 무슨 뭐 살려주십시오. 무슨 조직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식이 있다고 좀 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개개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인지 정말 위에서 그런 압박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통해서 보면 되지만 저는 내란은 좀 너무 과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뭐 업무방해죄라든지 통계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 뉴스 감사원의 발표를 보고 또 시작이구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 전 정부 탓이야? 또 전 정부 수사야? 정말 윤석열 정부는 할 줄 아는 게 전 정부에 대한 감사와 수사밖에 없는 것인지 그렇게 느끼는데 지금 뭘 국가 발전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전 정부에서 이런 거 있다.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수사 전국적으로 재판까지 나중에 3, 4년 뒤에 끝날 텐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몇 사람 밑에 사람 처벌될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지금 말하듯이 무슨 국가 뭐 국기문란 사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고 지금의 어떠한 정책적인 계속 최근에 정부에서 정부 여당이 내놓고 있는
프레임 전환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국기 문란이다 이런 입장인데 설주환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뭐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통계라는 걸 한번 보자고요. 통계라는 거는 어떤 걸 계량화시키는 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계량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뭐 단순히 뭐 정상적인 평가를 가지고 서로 주장주의를 논하는 거라면 그거는 좀 다른 문제지만 통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계량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만약 여기가 허위로 감사원이 감사를 했다 그러면 그조차도 계량화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허위성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봐요. 이제 뭐 설주환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마치 그 감사원이 허위의 뭐 수사, 감사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부분하고 이거 굉장히 달라요. 통계는 계량적인 자료가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계량적인 자료가 있는 영역에서 무엇이 허위의 감사였는지 아니면 진짜 내란이었는지 그거는 반드시 저는 드러날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통계가 가능한 근거 자료를 비교를 하는 정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께 밝혀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더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통계라는 것이 뭐 저도 통계 전문가가 아니라서 막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통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 이걸 쭉 이렇게 계량화시키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요인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수 있냐, 어떤 요인을 또 중점을 둘 것이냐, 이건 좀 다르게 그 통계 그것은 조사자의 어떤 주관적 의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통계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 어떤 정말 악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이것을 악의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이 부분을 조금 더 취합을 했다. 그래서 계량을 했는데 이 숫자가 나왔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통계를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통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맹점으로 해서 이걸 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수사가 진행되겠지만은 정부 여당에서 이걸 가지고 무슨 국기분란이라든지 전 정부에서 무슨 조작을 했다느니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 정치 프레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법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사법적으로 풀어야죠. 감사원에서 검찰 고발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지만 저는 뭐 그 전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이것을 청와대에서 뭐 어떻게 했다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가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안을 거둬들였습니다. 대신 특검은 계속 추진하기로 한 거죠? 예, 뭐 계속 요구를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모든 걸 특검화시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은 하는데 그나마 이제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안을 거둬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탄핵이 되면 사임이 안 됩니다. 탄핵 재판 끝날 때까지는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지도 않고 사임할 수도 없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 기능이 정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 안보라는 건 단 1초도 정지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좀 깊이 이해하시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과거 이제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그 6개월 다 돼가지고 그 진행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그 행안부의 주요 기능들이 좀 정지되거나 마비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뭐 특검이나 이런 것들 특검 정국 뭐 굉장히 이제 그 좋아하시는데 근데 특검도 일단은 검찰의 수사를 한번 보고 검찰의 수사든 그 최상병 관련해서도 경북 경찰청이 조사를 할 내용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보고 그때 가가지고 뭐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을 하고 그리고 지금 감사가 있잖아요. 정기국회 감사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뭐 사실상 거대 여당이시지 않습니까? 자료도 얼마든지 달라고 하실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라도 많은 부분 뭐 밝히실 수 있는 거는 민주당이 뭐 밝혀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 요구가 너무 잦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 관련 수사들은 정말 신속하게 압수수색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수사들은 굉장히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최상병이 어떻게 해서 누구의 지시로 그렇게 들어가게 돼서 사망하게 되었냐 이걸 밝히자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왜 사단장을 빼주고자 오히려 이걸 대통령실이든지 그 윗선에서 이걸 빼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대로 놔뒀으면 그냥 수사 결과 보고 그대로 제일 처음에 박정원 대령이 수사를 했던 수사단장이 수사를 했던 대로 조사를 했던 대로 그대로 경찰청에서 넘겨서 경찰청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라면 이미 어느 정도 수사는 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그 와중에서 지금 박정원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이 가면서 오히려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어떤 정확한 수사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이미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특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야죠.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최상병이 왜 어떤 지시를 받아서 죽게 되었는지 그것과 그다음에 수사 외압을 왜 했는지 이건 누가 지시한 것인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만 나온 보도로만 보면 대통령실에서 어떤 오더가 내려왔을 거라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 의혹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의 검찰이 그걸 밝힐 수 있겠습니까?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불가피하게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 2차 개각 장관 후보자 3명이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원영섭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이제 뭐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 인사청문회라는 게 이게 그 유명무실한 건지 아니면 오히려 그 해악만 끼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번에도 그 신원식 내정자, 김행 내정자, 유인초 내정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그 불꽃 튀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높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지적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게 있으면 그 내정자들도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을 하고 또 그 민주당이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국민을 상대로 해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 인사청문회 고유한 기능이 있다면 국민께 본인한테 제기되는 어떤 물음에 대해서 답하는 건 또 고유한 기능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정자들이 성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보고서 채택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사실은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저도 원 변호사님 얘기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해요. 인사청문회가 어느 날부터 그냥 흠집내기, 검증, 정책 검증이 원래 돼야 되거든요. 이 사람의 능력, 어떤 이 장관으로서의 어떤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는 사적인 거, 그다음 가족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오히려 이게 청문회 채택 보고서 안 돼도 그냥 임명을 강행하는 이런 상황이 그냥 이제는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제도를 좀 개편하자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정책 청문과 아니면 어떤 도덕성 검증을 따로따로 나눠서 하되 도덕성 검증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하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뭐 당장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세 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으로도 상당히 부적절하다 보여요. 특히나 신원식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정말 기가 차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 태극기 집회 가서 하신 말씀이나 삼성 장군 출신이 그 예편을 한 이후에 태극기 집회를 가가지고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게 저는 되게 장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천박하다. 일단 거기서 뱉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저작거리에서 일반 시민들도 잘 하지 않는 얘기를 거기서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런 분을 국방장관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참 윤석열 대통령께 너무 아쉽고요. 무엇보다도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일 처음에 들어설 때 뭐라 했습니까? 인사검증 기능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이 없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사검증 기능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지금 신원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후보자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계속된 것들이 그럼 도대체 이 정부에서 인사검증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그간 저희가 정치권 소식을 쭉 살펴보고 또 두 분의 말씀을 토대로 앞으로의 청문회 전국을 예상했을 때도 여야의 대치 전국은 계속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강대강 대치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뭐 당분간은 이 강대강 대치 기조가 변경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그 여러 가지 뭐 아직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뭐 정리가 안 됐잖아요. 이게 뭐 본인이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서 그 불체포 특권을 취득하시게 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당대표까지 되시고 뭐 야당 대표를 함부로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부터 굉장히 시간을 좀 끈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뭐 다른 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장은 뭐 강대강 대치가 바로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식으로 좀 협치의 모습이 안 보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좀 가물가물해요. 여야가 손을 네. 맞잡고 뭘 한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도 원 변호사님 예측에는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국무위원들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오셔가지고 전부 야당 의원들하고 싸우고 계세요. 예전에는 그나마 이렇게 얘기라도 듣고 뭐 이런 부분 고칠 건 고치겠다. 뭐 야당으로서도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뿐만 아니라 야당은 일단 비판이 뭔지 아니겠습니까? 정부에 대한 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있고 또 정치적인 프레임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너무나 정부 여당이 오히려 정말 무관심하다. 그리고 싸우려고만 한다. 오히려 대화를 하려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전에 국민의힘의 주호영 의원님 보면 그래도 저는 대화를 하시고 뭔가 타협을 하고 여야가 뭔가를 이렇게 합의해 가면서 이뤄 나간다는 모습을 그래도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그런 의원 한 분도 안 계세요. 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냥 계속 날선 발언만 하고 오히려 발언을 누가 더 세게 하나 오히려 더 누구 들으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계속된 강한 발언만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여당으로서 할 얘기인가? 야당은 당연히 센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부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일단 좀 바뀌셔야 돼요. 여당은 저는 원내대표든 김기현 대표든 힘이 없으니까 제발 대통령께서 야당과 제발 협치 좀 해라. 뭐 좀 이뤄가자. 아니 입법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가부 폐지한다고 말만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가부 폐지하면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 야당의 도움 없이 되겠습니까? 정말 내년 그러면 총선 끝날 때까지 안 하신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발 대통령께서 생각을 좀 바꾸셔서 이제부터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